한미약품이 폐암신약 올리타의 개발과 판매를 결국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되면서 화제가 됐던 신약이었는데요. 회사는 어떤 이유로 개발과 판매를 중단한 것인지 정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폐암신약 올리타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올리타는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아 지난 2016년 국내에 시판된 신약입니다. 회사가 올리타 개발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리타 개발 파트너사들이 잇따라 개발 권한을 반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베링거 잉겔하임이 기술 수출 계약 1년 만에 올리타에 대한 권리를 반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중국 지역 파트너사였던 자이랩도 권리를 반환하면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출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올리타 개발 권한을 반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리타가 임상을 마치고 시장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혁신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개발 시작은 빨랐지만 임상 속도에 뒤처지면서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혁신신약 후보물질 20여 개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타 개발 중단 악재로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6.28% 떨어진 50만 7천 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9시 40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5.28% 떨어진 51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